엑스트림 돼 있죠? 엑스트림. 이게 우리가 쓸 가장 디폴트,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예요. 이걸로 해서 우리가 코딩을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로 했는데 여기서 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immutable JS라고 돼 있어요. immutable 가져 쓰든가 아니면 리액티브 X, 그죠? 리액티브 JS 이걸 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쓸 거예요. RxJS 마블도 한번 살펴보고 할 텐데요. 어쨌거나 이 엑스트림 이게 가장 디폴트입니다. 이 수업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이클 JS 수업이니까 지금 요 강의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니까 중급 2년차, 중급 3년차 사이클 JS 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중급 4년차에 또 사이클 JS도 있죠. 이것도 또 듣고 그런 다음에 아니죠.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자. 녹화가 몇 번까지 진행을 했었는가 볼까요? 여기 진행된 녹화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총 35개까지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강의가 36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죠. 이전에 이제 사이클JS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림은 요 내용은 인터넷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깃허브의 스톨츠, 앙드레 스톨츠의 엑스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핫 스트림입니다. 핫과 콜드와 핫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핫대 콜드 오브저버블 되죠. 벤러시 사람이 RxJS 관리자죠, 그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일단은 다른 거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지 우리가 오픈엣지 플랫폼을 코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Access Periodic, Filter Map and When, 그죠? Access Periodic Take One. 그럼 5초 뒤에 요걸 멈춰라 말입니다. 몇 초마다 1 곱하기 2가 제로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곱을 해서 보여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스트림이 만들어졌죠? 이 스트림에다가 Add Listener 해서 Listener를 딱 달아주게 됩니다. Listener를 딱 달아주면은 여기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한번 돌려보십시오. 뭐 제가 돌려보는 거나 어쩌는 거나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해서 API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팩토리에서 이렇게 쭉몇개한열몇개 나와 있고 그리고 메서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삼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스트림과 리스너와 프로듀스와 메모리 스트림 요네 가지의 차이점. 스트림은 좀 전에 봤던 게 스트림이에요. 그죠? 리스너는 역시 좀 전에 봤던 게 리스너입니다. 그죠? 위에서 봤잖아요. 이게 스트림이고 이게 리스너. 여기 있는 이게 리스너죠. 이만큼. 리스너를 스트림에 부착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은 스스로 동작하지 않아요. 리스너가 부착되었을 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이거 지금 우리가 오픈엣지 플랫폼 코딩하는 메커니즘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가 있고 팩토리는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게 팩토리고 그죠? 그리고 메소드와 오퍼레이터 두 개가 있습니다. 메소드와 오퍼레이터의 차이점은 밑에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메소드는 그냥 메소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OOP의 메소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오퍼레이터는 뭐냐니까 어떤 뭔가를 받아서 다시 어떤 스트림을 받아서 다른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게 오퍼레이터입니다. 그죠? 메소드와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메모리 스트림이라는 개념도 좀 있고 한데 요 리멤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리멤버. 요것도 좀 있으면 나오니까 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너. 리스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예요. Next, Error, Complete. 그죠?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이게 리스너입니다. 리스너를 뒤에 뭐 뒤에요. 그러니까 스트림에다 부착하는 순간 스트림이 동작을 합니다. 이 순간. 이 순간에 스트림이 동작하고 이 순간에 스트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게 정확하다고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다 좀 적을게요. 그러니까 엑스트림도 그렇고 RxJS도 그렇고 이런 펑셔널한 방식들은 다 어떻게 동작하느냐니까 누군가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가 말을 하겠단 말입니다. 그죠? 청중이 자리에 앉으면 강사가 말을 시작한다. 강의를 시작한다. 이게 맞죠? 이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는 SF, Social Function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Social Function이라고 하는 패턴, 어떤 코딩 패턴이죠. 이거는 뭐냐니까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면 청중이 모여든다. 이 방식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는 차이점이죠. 그죠? 일단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은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OP 방식이고 이건 기존의 FRP 방식. FRP. 이 두 가지 아주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생각하면서 이걸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방식들은 다 뭐예요? 청중이 add listener 이제 듣고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스트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스트림과 프로듀스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프로듀스가 여러 개 모인 게 스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스트림에 뭐 하나의 리스너가 있을 수도 있고 둘, 셋, 넷, 백 개, 천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너가. 그죠? 그 하나하나의 리스너가 프로듀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듀스가 제로가 됐을 때 스트림은 스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로듀스. 자, 프로듀스는 이렇게 됐습니다. 스타트 스톱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넥스트 에러와 컴플릿하고 다르죠? 그래서 스타트 스톱. 그러니까 스트림이 이렇단 말이에요. 스트림이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스트림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이해가 잘못됐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꼼꼼하게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영어도 아니에요. 쉬운 영어입니다. 메모리 스트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메모리 스트림은 밑에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훨씬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리스너 A가 있고 리스너 B가 있습니다. 스트림에 리스너 A가 리스너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스트림의 수강자,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제로에서 1로 딱 늘어나죠. 그죠? 근데 조금 있다가 리스너 A가 리무브 스트림 리스너를 했단 말이에요. 애드 리스너는 수강자가 한 명이 됐단 말이고 그리고 리무브 리스너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에서 0으로 바꿔준 거죠. 지금 A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스트림은 딱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단하는데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모리 스트림의 역할입니다. 이 메모리 스트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두고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나타난 이유가 중단하지 않고 사이클,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그 스택이라고 그러는 힙이에요. 스택이에요. 스택에 있는 것들 몽땅 다 한번 소진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거 뭔가를 가져와서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돌고 하잖아요. 갑자기 그 그림이 떠오르지 않네. 그거 제가 강의까지 올려놨는데 하여튼 이게 이 펑션이 아예 한 바퀴 돈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지 이게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끝까지 안 갔잖아요. 끝까지 안 간 상태에서 리스너 B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Add listener를 중한 겁니다. 그러면 얘 스트림은 중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0에서 1로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 문장이 없다. 없고 요 리무브 리스너 했다. 그럼 스트림은 끝납니다. 끝나고
나중에 요 사이클이 돌고 다른 뭔가 또 뭐 스택에서 또 프로세스를 불러와서 하는데 그 스택이 요거 있다. 요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요 스트림이 다시 시작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완전히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없다고 식당 문 닫았는데 새로 손님이 와 버리면은 다시 식당 문 올리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좀 기다려 본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는 것이 바로 메모리 스트림의 역할입니다. 이건 사이클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요 사이클은 스택하고 프로세스하고 여기 한번 이미지 검색해 볼게요. 이미지에서 요 돈 알고리즘 요거예요. 여기 있는 요 내용 푸시 그다음에 팝 해서 1까지 팝 돼 버리고 나면은 다시 또 불러와서 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요 그림하고 좀 더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할 때 스택과 프로세스와 또 사이클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 컴퓨터가 돌아가는 동작하는 CPU가 동작하는 혹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요거 제가 강의에서 올려놨는데 요 한번 찾아서 링크를 뭐 달든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해야지 여기 이해 돼요. 자, 팩토리로 좀 볼게요. 팩토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건데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트림 만들어내는 거. 여기다 팩토리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Create with memory라고 하는 것도 있고 Never 이런 건 우리가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Empty 이것도 뭐 쓸 일은 없고 Throw error 이것도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From input 그죠? 다음에 Over Access of 123 하면은 123으로부터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하고 딱 끝납니다. 요 표시 있죠? 이 표시는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하나, 둘, 셋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of operator, from operator. from operator는 input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따 예제를 볼 거예요. 그리고 from array, array로부터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레이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죠? 위에 있는 프람하고 좀 다르죠. 프람은 그냥 그대로 오버하고 좀 다르죠. 오버는 1, 2, 3 파라미터를 그대로 세 개의 파라미터로부터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프람 어레이는 하나의 어레이로부터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그죠? 프람 프라미스, 프라미스로부터 또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프라미스를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거. 어차피 프라미스 자체도 어싱크로노스하고 스트림도 어싱크로노스하고 그래서 모양은 살짝 같은 겁니다. 다음에 프람 어버저버블. 어버저버블은 요거는 이제 RxJS 어버저버블을 스트림으로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또 예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예제를 보고 할게요.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좀 너무 추상적이다. 피리어드 우리 많이 봤던 거죠. 1초 간격으로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멀지는 두 개의 스트림을 합쳐서 하나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컴바인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 소스고 이게 소스의 첫 번째 끝과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요것의 두 번째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1A, 2A, 2B, 3B, 3C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이게 컴바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스트림에서 두 개의 스트림에서 각기 최종값 두 개를 쌍으로 묶어서 하나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컴바인입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다음에 여기까지가 팩토리고 다음에 메소드와 오퍼레이터 add listener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리스너를 부착하는 거고 리무브는 제거하는 거고 그죠? 요 타입들이 나와 있는데 요건 오타예요.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오타 타입 돼 있는데 요 타입은 좀 이따 다시 또 볼게요. 또 서브스크라이버는 리스너에 다는 건데 그러니까 애드 리스너와 서브스크라이버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아주 약간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차이점은 뭐 그때 가서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서브스크라이버와 애드 리스너. 맵은 많이 봤다시피 서로 맵핑하는 거죠. 그죠? 오퍼레이트입니다. 그죠? 오퍼레이트고 요것을 맵 1, 3, 5, 7을 이렇게 맵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맵2는 하나의 값으로 그냥 통일하는 거예요. 어떤 값이 넣든 간에 지금 10이 나와 있죠. 그럼 1도 10으로, 3도 10으로 다시 맵, 하나의 값으로 맵되는 것이 맵2. 필트는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봤던 거죠? i를 2로 나누어서 제로가 된다. 트루가 되는 값들만 모으는 겁니다. 이 필터 다음에 뒤에 있는 요 펑션을 펑션이 트루를 리턴하는 인풋만 걸러내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보면은 나 있죠? t이고 t는 t이고 boolean 리턴 값은 boolean입니다. take 볼까요? take는 취하는 거예요. take 3 하면은 a, b, c 이 세 개만 딱 취하는 거죠. drop은 빼는 거죠. drop 3 하면은 세 개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렇죠? last는 맨 마지막에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start with는 initial 첫 값을 제로로 주게 되면은 스트림에서 제일 먼저 요것을 하나 끼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받아내는 거죠. 이게 또 우리 start with도 많이 봤던 거죠, 그죠? 다음에 end when. end when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end when 해가지고 다른 스트림 하나 조졌다. 그럼 다른 스트림 시작하는 시점에 이전 스트림은 끝나게 됩니다. 그죠? end when. fold. fold는 accumulate seed. 그죠? seed 값 있고 예제 나 있죠? 요것을 fold accumulate와 seed 했을 때 seed를 처음으로 뭘 주고 있나요? 3을 주고 있죠? 3을 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 값을 요렇게 주란 말입니다. 1 더하기 3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1과 3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데 잠깐만요. accumulate 더하기 3이니까 3에서 시작을 하고 3에서 시작해서 3에다가 1을 대해서 4가 되고 4에다가 1을 대해서 5가 되고 그죠? 그게 폴드입니다. 이 용어들이 RxJS 쓰는 RxJS의 용어와 Xstream, ImmutableJS 등의 용어가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우리는 어쨌거나 Xstream을 디폴트로 이용을 합니다. Xstream을 쓰고 Xstream으로 안 될 때 다른 걸 가져다 쓸 거예요. Replace Error, Error를 뭔가로 다른 걸로 바꿔주라는 거고 플래턴도 우리 많이 보는 거죠. 플래턴은 두 개의 스트림에서 어느 한 스트림 먼저 시작했던 스트림이잖아요. 먼저 시작한 스트림이 새로운 스트림을 만나면은 중단하고 새로운 스트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플래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A 나오고 B 나오고 C가 나와야 되는데 C가 나오기 전에 벌써 두 번째 스트림이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죠. 값은 안 나왔지만은 그죠? 시작은 했으니까 얘는 중단된 겁니다. 얘는 어디 중단됐느냐니까 여기서 중단된 거예요. 딱 이 지점. 그죠? 중단되고 얘 값이 여기서 나오죠? 그럼 여기서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C가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해되시죠? 이게 플래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컨커런시가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컴포즈. 컴포즈도 있고 리멤버. 리멤버가 좀 전에 봤던 건데 리멤버는 저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모리 스트림에 남겨놓는 건데 웬만하면 리멤버 이걸 지우더라도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더란 말이에요. 코드 소스 코드에서. 그래서 얘 역할이 정확하게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디버그도 있고, 자 디버그 이미테이트. 이미테이트는 흉내 낸다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건데 요거 요 예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됐는데 요걸 지금은 또 엑스스트림 이렇게 안 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전에 이렇게 했더랬어요. 근데 원리는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좀 합니다. 이미테이트 말고. 자 봅시다. first는 second stream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second stream은 first stream을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first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있어야 되고 second가 되기 위해서는 first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물고 물리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동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짜로 하나 만들어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access create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스트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프록시를 만들어 놓고 이 세컨드 프록시를에다가 맵해서 퍼스트를 만들어내고 퍼스트에다가 맵해서 세컨드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 세컨드 프록시 처음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뒤에 만들어진 이것을 딱 바꿔치우기, 바꿔치기, 끼워넣기 하는 게 이미테이트예요. 이미테이트는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있던 것은. 이게 기존의 OP 개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OP 개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FRTS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Child Action Proxy 한 사람 만들었어. 그 다음에 Parent는 Parent에다가 Child Action Proxy를 넣어서 뭔가 Parent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럼 Parent 만들어지면 이걸 통해서 또 뭐 Child 뭐 Action에서 Child 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Child Action 이것을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놨던 요 녀석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위에 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에 있는 것은 좀 시간적인 이건 위에 있는 얘는 시간적으로 뭐가 논리가 구성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좀 공간적으로 논리가 구성된 거예요. 공간적 논리와 시간적 논리가 약간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뭐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파큐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페이지들은 한 문장도 빼지 말고 완전히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요 실제 소스 코드가 또 있어요. 이게 이 소스 코드가 요거예요. 방금 봤던 그겁니다. 요것도 좀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